여러분, 쌍용 자동차, 여러분. 쌍용 차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쌍용 자동차, 아산 배방 대리점. 토레스 리뷰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나한테? 캠핑카 리뷰를 왔는데 왜 나한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토레스 차량 자체도 차박 쪽에 어느 정도 감안된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온 것 같고요. 쌍용 토레스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기 바로 보이는 게 배방역이에요. 걸어서 한 2분, 3분 정도 오면은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이쪽에 차를 가지고 오셔도 주차장이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차를 세우시고 전시장은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역시 요즘에 차박이 관심도 높긴 한가 봐요. 제가 좀 요즘 최근에 좀 상위 포지션으로 자, 이 차량은 휘발유 차량이에요. 개솔린 차량이고 1500cc 터보 170마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70마력이면은 QM6가 140마력이니까 마력도 웬만큼 충족을 시키고 4륜도 가능하답니다. AWD 옵션으로 가능하고 해서 차박 용도로는 많은 고려가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여러분, 축미연장 주차 라인에 쏙 들어가는 이 차에 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오 괜찮나 하셨던 게 이쪽이지 않을까. 여기 세로로 들어가는 그릴 라인도 여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데일라이트도 멋스럽게 이 라인 탁 이렇게 쌍용이 이 디자인은 진짜 절치부심 진짜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요 견인고리 여기 도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또 특이한 게 범퍼 라인에 U자인 굴곡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서 보면은 조금 더 근육질의 몸매를 좀 밋밋하지 않게 살려준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요걸 제가 처음 보자마자 물어봤었어요. 이거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일단 액세서리 좀 멋스럽게 하기 위한 건데 캠핑 쪽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쪽에다가 어닝을 이쪽으로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 어닝을 이렇게 좀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다가 뭐 옷걸이 같은 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한 수건 같은 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트 손잡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타이어는 20인치 눈놈 들어가줘야죠. 산에 올라갈 건데 우리 같이 사이드미러 굉장히 광폭으로 만드셨다라고 해서 시야각을 조금 넓히기 위해 노력하셨다. 그리고 이런 SUV들이 그냥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 무릎 부분이 좀 이제 걸리는 게 많았었어요. 타고 올라가면 아이도 쉽게 탈 수 있는 그러한 옵션들이 사용자 편의 사양들을 많이 고려해 준 것 같고요. 요거는 또 우리 또 캠핑에 필요한 거죠. 이쪽에 캠핑 짐이 얼마나 들어가겠냐만은 뭐 많은 짐은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뭐 캠핑 쪽에 뭔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몸을 일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차박 안에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릴 부분 안에 많을 것 같아요. 이 차의 포지셔닝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없어. 아무도 경쟁 상대가 없어. 딱 중간에 난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어. 이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는 사이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쪽이 아마 QM6 자리일 거고 이쪽이 소렌토 자리일 텐데 거기 중간에 포지션을 해가지고 조금 더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사이즈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준중형과 중형을 넘나드는 용도성 맞네요. 그거 왜 주셨는지. 실내부터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여러분? 차박을 가려 그러면 대부분 캠핑에 가려 그러면 좀 장거리이잖아요.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제가 들었던 거는 기존의 오토튜브 크루즈는 여기 손을 대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대고 있어야지 자동 주행이 됐었는데 뗐을 때 10초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손을 안 대도 자율 주행이 시간에 관계없이 가능한 그 부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차간 거리도 되고 속도 조절도 되고요. 여기에 특징이라 그러면 버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조그 셔틀이나 이런 버튼이 없고 터치식으로 다 모아놨습니다. 버튼이 있는 거는 여기 비상등 이거랑 파킹 요거 두 개밖에 없다고 해요. 아, 손도 딱 닿기 좋은 자리 있네요. 여기 기어봉에 딱 해서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이렇게 네, 딱 아 위치가 딱 손 한 손으로 갈 자리 딱 되네요. 터치감도 괜찮습니다. 2열에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탈 좌석이기 때문에 좀 편해야 되는데 여기 와 여기는 두 개가 넘게 남네요. 이렇게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통 그 승용차가 이쪽이 누워지는 각도가 한 28도인가 그 정도 된대요. 그거보다 더 누워진다고 합니다. 32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누워질 수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랑, 뒤쪽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뒤쪽에 에어컨 바람 나오는 거 당연히 나오죠. 차박할 때 뒤쪽 이쪽이 나오면 좋겠다. 잠깐 에어컨 틀 때 여러분 뒤쪽까지, 이쪽에 USB 단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까지 보고 저는 이게 눕혔을 때가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눕혔을 때 문을 열 때도 여러분 보통 이쪽에 스위치가 있었잖아요. 손잡이 안에 숨어 있어요. 딱 누르면 이쪽에 막 찾는다고 잘 안 눌러졌었는데 이것도 괜찮게 포지션 한 것 같아요. 이쪽에 적재 공간인데 여기도 딱 해놓으셨네. 토레스가 703리터거든요. 투싼이나 쭈루루루루루 소렌토랑 비슷한, 소렌토 이거 더 위에 등급인데 대형 SUV인데 요거랑 비슷한 용량이고, 이게 그리고 러게지 보드가 여기 아래쪽 요거 있자 요거까지 빼면은 839리터 짐은 충분하게 여러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뭐 요러한 등들 좀 차박할 때도 좀 쓸 수 있는 용도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그자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이쪽에 뭐 수납할 수 있게 이 상태 쓴다 그래도 요 옆쪽을 차박할 때에 좀 필요한 짐들은 좀 넣어서 쓰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시트를 빨리 누워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딱. 네, 여기 평탄도 여러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아, 이쪽에 아까의 단차는 이렇게 보면 약간 단차는 있어요. 근데 이 눕혀지는 각도가 그래도 많이 눕혀지는 것 같아요. 조금 누워볼게요. 얼마큼 됐지? 이거는 조금 상위 등급. 여기 가격이 T7 등급이 3,0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포지션이 높게 잡지 않을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요즘 차들은 여기 뭐 하나 딱 누르면 이게 철썩 넘어가는데 그건 좀 아쉽다. 거기 들어가면 진짜 좋을 텐데. 차박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걸터 앉아 볼게요. 여기는 이제 자연이 펼쳐져 있겠죠. 이렇게 앉아도 있을 수 있는 높이감이 나오네요. 여기에 뭔가 이게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선반이라도 하나 있으면 진짜 좋았는데. 아마도 에드원드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오겠죠. 차박에 여기 선반 같은 거. 안쪽은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돼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자, 제가 176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정도 앉아 있을 정도까지는 높이가 나오네요. 해서 차박을 즐긴다 그러면 자기 전에 차에서 그래도 뭐라도 라면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작은 테이블 하나 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핸드폰 딱 붙여놓고요. 우짜우짜 누웠을 때 이 정도. 여기에 이쪽에다가 뭔가 이제 키트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차박으로 해서 여기 평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이즈 밑에 발 보세요. 이 정도까지 차박을 즐길 수 있고 청고는 충분히 높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이 팔이 딱 펴질 정도의 높이가 나옵니다. 아산 배방점에 오시면 시승을 할 수 있는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산점에 오시면 이 차를 직접 시승해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래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시승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칠레를 리뷰하고 나온 또 책을 주셨어요. 이게 또 좀 보여주실 게 있다고. T5는 2,740만 원이네요. T7 3,020만 원. 가격 포지션 괜찮죠. 접근성이 좋게 만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 부분이 1500cc 휘발유잖아요. 그래서 조공의 3종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용차 60% 할인. 오, 전기차도 50%인데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공항 주차장 50% 할인. 여기 이제 작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제외입니다. 예. 그래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 주나 봐요. 그리고 인포콘이라고 여러분 그 티맵 아시죠? 티맵에서 거리 산정하고 거기에 점수 막 내잖아요. 보험사에 제시를 하면은 보험료 할인되잖아요. 여기 인포콘이라고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는 내비에 원격 제어도 되고요. 모바일로 원격 제어 되네. 홈 IT랑 같이 연계된다. 그래서 원격 제어되고 안전보안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 차량 송호폰 관리, 보험료 할인의 대상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로 거리나 이런 거 보여주면은.
여기는 이제 블랙 톤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브라운 색상 그리고 블랙 카키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색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오시면 현재는 지금 그레이 색상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화이트에 브라운 내장이 되어 있는 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시선 기회가 있으시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토레스 새로운 모험을 일상으로 쌍용 감사합니다. 토레스 여기까지 리뷰 마쳐 드리고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캠핑 현대 보시고 있나요?